반갑습니다. 하부경제 TV입니다. 네, CS 윈도우고요. 오늘 주가 8만원에다가 맞춰놨는데, 지금 뭐 너무나 명확한 2차 전지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은 사실 어떤 뭐 기술적인 분석, 뭐 타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 뭐 어떤 눌림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 예, 굉장히 잘안 먹히죠.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냐면은 그냥 그 시장의 흐름 안에다가 그냥 던져야 됩니다. 2차전지가 강한데 뭔가 높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진입을 못한다. 결국 계속적으로 중간에 못 들어가고 매매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뭐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그 과열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은 약간은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올라가지 못한 뭐 2차전지 종목들이나 아니면 아직 순환이 돌지 못한 그런 그 세부적인 일부 업종들, 2차전지 업종들 내에서 나눠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집중하고 CS윈드는 지금 가격 라인을 좀 방어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요. 생각보다 오늘도 저는 굉장히 잘 버틴 거다라고 봐요. 어차피 시장 내에서 2차전지 아니면은 다 음봉 두드려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CS윈드는 가격 라인 유지를 최대한 해주는 거. 많이 벗어난다라고 해도 한 7만 9천 원 라인은 웬만하면 유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바로 이제 원래 주가가 머물던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세요. 저희 이벤트 한주더 진행합니다. 워낙 이제 반응이 좋고 또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주더 진행하기로 했고 어차피 저희도 똑같아요. 2차전지나 이런 시장의 중심이 되는 업종들 그런 쪽으로밖에 볼수 없거든요. 왜냐? 지금 시장 내에서 돈이 들어가는 데가 그런 쪽밖에 없으니까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좀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거 이벤트도 하니까 같이 무료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시장 내에서 못 챙겼던 수익 최대한으로 좀 같이 챙겨 나가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포지션들이 많이 없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CS 윈드는 그나마 2차전지를 제외하면은 강한 업종의 강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시장의 쏠림이 2차전지 쪽으로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강함을 유지하고 있던 종목들이 힘이 살짝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무포지션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포지션을 그냥 확 줄여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기존에 약간 좀 애매했던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를 만난다 그럼 바로 약세 전환이 되죠. 그러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겠죠. 그 매도된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2차전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CS윈드는 지금은 아직까지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크게 뭐 다르게 전환을 해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연기금 매도라고 해봤자 오늘 200주밖에 매도 안 했고, 앞에 금요일날 14,000주 매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가격 라인 막아주는데 좀 돈을 넣어준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 CS 윈드에서 딱히 뭐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량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기관 쪽도 투신이랑 사모펀드 얘네 둘 매도하고 나머지는 포지션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투신 애들은 기본적으로 CS인데에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투신의 매도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CS인데가 만약에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단 라인이 좀더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 라인 78,9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78,900원이에요. 어쨌든 2차전지 초강세가 나오는 이틀 동안 79,000원 라인에서 버텼단 말이죠. 그럼 이번 주는 2차전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CS윈드는 79,000원만 계속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79,000원 깨는 음봉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음봉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양봉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주가 라인을 다시 한번 8만원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든지, 예, 요런 것들이 중요해요. 8만원 위로 올려놓으면은
8만원이 어쨌든 간에 지지의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CS윈드는 8만원 회복 아니면 8만원 회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7만 9천원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것. 요 정도만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챌린지로만 돈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애들 CS윈드 지금 내가 가격 라인 8만원이니까 요거 잡고 기술적인 타점 잡고 들어간다? 안 먹힙니다. 이거는 이 챌린지의 과열이 좀 해소가 돼야 그래야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가격 라인만 좀 살펴보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나오는 주가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거래량 보세요. 20%예요. 20%. 금요일 대비 20%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얘네들도 지금 딱히 뭔가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시장의 흐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차전지가 강하게 간다? 이차전지 내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거 내야죠. 그러다가 이차전지 빠지면은 다른 업종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이차전지가 움직이는 거를 뭔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그 접근을 못하죠.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윈드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이벤트와 함께 또 같이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한 주 매매 같이 하시고 또 시장 내에서 강한 종목들 저희랑 또 매매하면은 지금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나마 그런 갈증들 조금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